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3월에 총 3대의 차량이 출시가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현재까지 소렌토는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아반떼는 사전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30일이죠. 3세대 풀체인지되는 G80이 드디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저처럼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 사이에 무려 3대의 차량이 공개가 되면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7세대 아반떼가 최초로 공개가 되고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준주형 세단도 이렇게 멋진 디자인으로 적용될 수 있구나. 그리고 과거에 부정적인 의미의 삼각대 디자인도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만들 수 있구나. 아마도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요? 아반떼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는데 첫날 무려 1만 900여 대를 계약하면서 준준형 세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SUV라는 점은 뭐 누구나 인정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세단은 중형과 준대형인 K5, 소나타, K7, 그랜저 정도가 주력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는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도 약해지고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사전 계약 첫날 1만 50대를 판매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아반떼가 7세대 모델인데 6세대 모델인 AD6는 사전 계약 첫날 1100 정도를 계약했었습니다. 1100대와 1만 50대는 적어도 9배 이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2배 차이도 사실 대단한 차이인데요. 무려 9배라고요? 감히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지 못한 아반떼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내의 반응은 글로벌 반응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혁신적인 디자인, 준준형 세단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품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 것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이어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역대급 아반떼이다. 이 정도 표현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오랜만에 하극상이라는 표현까지 커뮤니티에 등장했습니다. 아반떼는 대한민국 제조사가 만든 차량 중에서 유일하게 1300만 대를 돌파한 차량이죠.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7세대 아반떼가 공개되면서 폭발적인 반응 때문에 세그먼트를 넘어서는 비교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를 보면 진작부터 소나타보다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때문에 아무래도 소나타 오너분들께서는 조금 섭섭하셨겠죠. 최근 영상에서 소렌토와 팰리세드를 함께 비교해드렸는데 한 체급 위의 차량과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공통적으로 비교가 안된다라는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소렌토와 팰리세드가 이렇게 체급을 비교하는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웬 말입니까? 아반떼는 그랜저와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G70까지 비교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 승차감, 편의상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낮은 아반떼가 비교해봤자 불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따라서 비교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조금 다르죠.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계급 좌우를 과감히 띄고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3대의 디자인을 지금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순수하게 디자인의 중심을 비교해 주시고요. 그냥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논리적인 잣대로 비교를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어지죠.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크기를 가진 그냥 3대의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차량의 크기도 비슷한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설문을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 보시면서 솔직한 자신만의 의견을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설문 결과는 내일 채널 커뮤니티에 공개 놓겠습니다. 비교할 주자들을 짧게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공개와 함께 핵폭풍급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7세대 아반떼입니다. 사실 이 차량이 출시되기 전까지 제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영상으로 CN7을 알려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아니시라면 사실 믿지 않겠지만 반응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많은 차량을 신차 리뷰하고 있죠.
하지만 출시 전에 가장 반응이 낮았던 차량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대는 분명한 7세대 아반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 말인가요? 공개 함께 소나타, 그랜저, G70까지 비교가 될 만큼 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소나타입니다. 작년에 3세대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탑재한 차량이 바로 소나타죠. 또한 히든, 라이팅 디자인을 최초로 선보이면서 아마 제 생각엔 지금 딱 이 시기였죠. 3월이었습니다. 저도 시승에 참여하고 영상으로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현대차가 작정하고 만들었고요. 반응도 좋았는데 기대만큼 한판을 벌이거나 지각 변동까지는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쉽죠. 세 번째 주자는 더뉴 그랜저입니다. 풀체인지급 변화로 탄생한 더뉴 그랜저는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출시가 되었던 모든 페이스리프트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정의되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또는 풀체인지급으로 논란이 꾸준하게 이어졌을 만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반응은 실제 판매 실적으로 이어졌는데 너무 많은 변화가 적용되었고요. 조금 실험적인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여전히 도로에서 만난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한참 쳐다보게 되는 조금 낯설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적응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의 차량을 동일한 크기로 리사이즈하고 가능한 비슷한 각도로 맞춰봤습니다. 지금부터 가볍게 순수한 마음으로 저랑 같이 즐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 결정한다고 하죠. 가장 위가 아반떼, 중간이 소나타, 그리고 가장 아래가 그랜저 순서로 놓았습니다. 세대의 차량을 빠르게 보시면 비슷한 부분 있죠. 바로 세대 모두 패밀리 룩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센슈어스 스포티니저 디자인이 적용된 르틀로즈 콘셉트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인데요. 이 디자인을 베이스로 최신 차량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지만 강렬한 느낌의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가 하나로 이어진 디자인이죠. 바람개비를 닮은 역동적인 디자인의 휠 디자인도 볼 수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날렵한 느낌의 캐릭터 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신 차량의 디자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보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세대의 차량을 보시면 소나타를 제외한 그랜저와 아반떼는 헤드램프와 그릴이 일체형으로 연결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공통적으로 패밀리 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세단이나 SUV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카니발에서도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나타의 경우 헤드램프와 그릴이 일체형으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패밀리 룩에서 가장 느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디자인이 있다면 바로 그릴의 사이즈죠. 손바닥 정도 폭을 가렸던 그릴은 이제는 전면부 디자인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릴의 디자인과 적용된 위치에 따라서 차량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아반떼와 소나타는 와일드한 느낌의 그릴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그릴 윤곽을 보시면 아반떼와 소나타는 거의 동일한 디자인임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헤드램프와 그릴만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느낌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의 경우 파라메트릭 주얼이라고 해서 반짝이는 보석을 형상화시킨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죠. 일정 간격으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릴 부분에 방향지시등을 삽입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니크한 느낌도 있고요. 분명히 또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판단은 구독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릴 디자인 외에도 보닛의 형상도 다릅니다. 역동적인 인상을 보여주는 아반떼의 보닛은 대상 차량들보다 중앙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조금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쇠기형 같은 공격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보닛의 라인에도 차이가 있는데 좌우로 벌어져 있는 보닛 라인이 중앙부에 가득 힘을 주는 디자인이죠. 반면 소나타와 그랜저의 경우 보닛을 위쪽으로 파놓았는데 조금 아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바가지 머리라고 있는 모범생처럼 착한 얼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조금 꺼벙한 느낌도 받을 수 있죠. 특히 좀 더 짧은 바가지 머리라고 있는 그랜저는 헤드램프 위쪽으로 보닛이 연결되면서 조금 실험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다는 말이 되겠죠. 엠블럼의 위치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반떼가 그릴 위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다양한 해석을 볼 수 있겠죠. 저만의 해석으로 말씀드리면 엠블럼이 위에 있다는 건 야 나 우러러 봐 이렇게 우러러 보라는 좀 우월한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좀 더 강인한 인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릴 내부의 패턴도 좀 다른데요. 아반떼와 소나타는 위에서 아래로 좁아지는 마치 어깨가 넓은 청년을 연상시킨다면 그랜저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안정적인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좋아할 만한 패턴이 적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반떼와 소나타가 동일한 그릴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아반떼가 좀 더 공격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아반떼 그릴이 소나타보다 앞쪽으로 하단 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서 쐐기형 디자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타깃이 서로 좀 더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아반떼는 20대, 소나타는 30대, 그랜저는 40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세대의 차량을 보면 안쪽이 뻐쭉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로 본다면 소나타와 그랜저가 좌우에 휀더까지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아반떼는 휀더를 넘어서 보닛의 파팅라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강렬하고 인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설문해 보실까요? 지금 정면을 보셨는데 어떤 차량이 바로 구독자분들의 스타일이셨나요? 설문하셨다면 다음 비교 영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면 사진을 보셨는데 측면부는 어떨까요? 얼짱각도인 정 측면부에서 본 디자인은 캐릭터 라인이 차량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 벨트 라인 하단에 있는 캐릭터 라인은 세대의 차량이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선이 만나서 꼭지점을 만드는 아반떼 캐릭터 라인은 저는 마치 이 부분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헤드램프와 하단에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은 후면으로 진행될수록 높아지는 디자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손살같이 앞으로 툭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세 개의 선이 만나서 꼭지점을 만드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전면부 범퍼 하단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측면부의 디자인과 매칭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타 캐릭터 라인은 1열 도어와 2열 도어를 마치 수평으로 서로 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시면 캐릭터 라인을 굵게 한 번씩 접었죠. 따라서 밑에 보시면 음영이 만들어지는데요. 검정 색상 차량이 아니라며 캐릭터 라인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람개비 휠을 닮은 디자인은 르필로즈 콘셉트에서 보던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랜저의 캐릭터 라인은 플래그십 차량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헤드램프 위에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을 테일램프까지 안정적으로 연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대형 세단에서 차체 크기를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사용이 되는데 현대 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의 자리를 부여받았으니 이 부분은 어쩌면 당연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선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죠. 볼륨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역동적이거나 긴장감을 흐르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정면, 측면부 디자인을 보셨는데요. 완전한 측면부 디자인은 어떨까요? 완전한 측면부 디자인은 어떨까요? 아반떼 측면부 디자인은 정말 칼처럼 날카로운 디자인입니다. 보닛까지 높이 올라온 헤드램프는 측면부에서도 가장 안쪽으로 깊게 들어와 있는 디자인입니다. 상가 꼭지점 위에 크롬 라인은 일반적으로 창문을 이렇게 두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디자인과 달리 하단부 부분에만 크롬 라인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측면부에서 보시면 헤드램프, 크롬 라인, 테일램프 위에 에어 스포일러까지 마치 디자인이 한 줄로 쭉 이어지는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 때문에 앞으로 차량이 꽂히는 것 같은 과감한 디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1열과 2열 도어 하단부도 안쪽을 보시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놓은 디자인이 보이죠? 음영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면 범퍼 하단부에 검정 색상 몰딩을 삽입했는데요. 마치 이 부분이 측면부에서 보시게 되면 없는 것,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디자인 때문에 힙업한 디자인처럼 역동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나타의 측면부 디자인은 아반떼와 그랜저와 비교해보면 아반떼 쪽에 좀 더 가까운 디자인인데요.
화살촉이 마치 활시위를 떠나서 앞으로 발사되는 같은 이런 디자인의 캐릭터 라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반떼를 보기 전까지 정말 역동적인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아반떼가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역동감은 조금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랜저의 측면부 디자인은 대형 세단처럼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헤드램프에서 2월도어까지 한번 이어지죠. 다시 테일램프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그랜저만의 디자인인데 이전 세대부터 이어지는 그랜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2열 승객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C필러의 디자인도 차이가 있는데 아반떼의 C필러 디자인은 이 부분이 플라스틱 몰딩으로 막혀있죠. 소나타는 살짝 위로 올라가는 뭐 디자인의 멋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랜저는 2열 승객을 위한 가장 시원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C필러의 디자인을 두껍게 처리하면서 대형 세단다운 느낌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대의 차량의 휠은 디자인에 있어서 상위로 진행이 될수록 스포크가 많아지고 좀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30대, 40대를 잘 타겟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부분도 설문 한번 해보시죠. 어떤 스타일이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마지막으로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확실히 서로 다른 디자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반떼의 경우 현대차의 로고인 H자를 좌우로 길게 늘려놓은 것 같은 수평적인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브랜드만의 강점을 테일램프에 형상화시켰는데 위쪽을 보시게 되면 앞쪽으로 좀 더 누워져 있는 형태죠. 마치 Z계와 같은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체급을 떠나서 확실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엠블럼 부분과 제일 가장 높은 위치에서 엠블럼이 제공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죠. C필러의 디자인과 트렁크가 만나는 부분의 디자인은 정말 과감한데 저는 이런 디자인을 사실 대중차 브랜드에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매끄럽게 떨어지는 쿠페를 닮은 디자인은 날카로운 디자인과 함께 안쪽으로 크게 접히는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은 정말 보기 힘든 디자인인데요.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물량 투입이 자유로운 뭐 고가의 차량이 아니라 대중차 브랜드 쪽에 이런 디자인을 적용한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의 테일램프는 하늘로 향해서 두 팔을 마치 벌리고 있는 이런 디자인인데요. 반대로 그랜저는 땅을 향해서 벌리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서로 정반대가 되는 디자인에서 상대적으로 그랜저는 너무 선한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반떼와 소나타가 트렁크가 안쪽으로 들어간 윤곽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면 그랜저는 완만히 떨어지는 트렁크 라인과 함께 테일램프 디자인이 마치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덕분에 이러한 부분에서 중장년층에서 과격하지 않은 디자인을 잘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반떼는 번호판 주변에서도 삼각형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차량의 등급에 따라서 아반떼는 머플러 디자인이 제공되었죠. 그리고 소나타는 리얼 머플러인데 듀얼 싱글 머플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20대, 30대, 40대가 선호할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마치 아반떼가 후면부 디자인을 깎을 수 있는 모든 디자인을 깎아놓은 것처럼 만들었다며 반대로 둥글둥글하게 라운드를 처리한 그랜저와는 거의 정반대가 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반떼의 입체적인 느낌의 디자인은 대중차 브랜드에선 찾아보기 힘든데 수십 배 비싼 람보르기니 우리우스와 같은 차량에서 이러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아반떼의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니 정말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안쪽으로 확실히 접어놓은 트렁크 상부의 디자인, 레터링 바로 아래에 한 번 더 접어놓은 디자인, 범퍼 하단에 머플러처럼 디자인을 접어놓은 디자인들을 발견할 수 있죠. 깎을 수 있는 모든 디자인을 다 깎아놓은 디자인 같은데 이러한 디자인들이 조화되면서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러한 차량들을 만약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요, 가장 상위의 차량으로 어쩌면 아반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면부까지 모두 보셨는데 후면부도 설문에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실내 디자인 부분도 좀 꼼꼼하게 비교해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영상 예상보다 정말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비교해 보셨는데 비교 대상 차량은 뭐 연령별 타겟팅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부족해 보이고 조금 없어 보였던 준주니어 세단은 국내 차량을 처음 본 외국인이라면 이 세대 차량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고르세요 라고 한다며 어쩌면 예상을 뒤엎고 아반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디자인의 아반떼가 출시가 되면서 이런 영상의 콘텐츠까지 만들어 보게 되었네요. 제가 궁금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금일 낮에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알려드렸는데 구독자분들도 어떤 반응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채널에 남긴 반응을 보시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